장흥 군청 앞이 최근 계속 시끄러웠는데요. 자신들이 요구해온 수산업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됐다며 어민들이 거센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난 어민들이 장흥군 청사를 향해 물김을 집어던집니다. 군청 입구는 어구를 실은 차량에 막혔고 낙지와 김도 곳곳에 흩뿌려졌습니다. 내년도 수산 사업을 위해 요구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어민들이 사흘째 거센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흥 지역 700여 명의 어민들이 참여한 어업인 연합회 소속 어민들입니다. 솔직히 그 어민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끼 같은 거, 그리고 아니면 자원하는데 그물가 같은 걸좀 영세 어민들 지원해 달라. 올해 창립한 장흥군 어업인 연합회가 장흥군에 건의한 사업은 15가지. 통발 미끼나 그물과 같은 어업기자재 구입비와 수산물을 홍보할 예산 등 27억 원 상당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편성된 예산은 12%가량인 3억 5천만 원으로 대부분의 신규 항목이 빠졌습니다. 특정 단체가 요구한 예산을 모두 지원해 줄수 없다는 장흥군과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 등을 규탄하는 어민들이 부딪힌 겁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증액해서 이렇게 검토하겠고, 그러고 이제 불가피하게 그 요구한 부분은 그 우리 다른 시군도 좀 이렇게 충분히 좀 협의를 해가지고. 두 배가 넘는 농업 예산에 비해 어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더욱 거센 항의를 예고했던 어민들. 취재가 시작되자 장흥군은 어민들과 면담을 통해 공식 사과하고 내년도 예산을 순차적으로 지원해 수산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